안녕하세요. 버스 산책하는 걸음 수다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추석 연휴 마지막 짐승이 날이라서 근교 산에 운동 삼아 올라갔습니다. 물론 나의 짝꿍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버섯이 다 말라버렸어요. 떡버섯이고 뭐고 뭐. 조그만해 올라오는 그냥 시체만 조금씩 보는 그 뜨뜨거리는 거 달걀버섯 친다는데 조그만해서 모르겠어. 귤에 비하면 조그만해. 그래도 버섯 산책이니까 버섯을 봐야겠죠. 물론 뭐 독버섯이 줄줄합니다만은. 버섯 빨자. 내가 모르는 버섯은 다 독버섯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섯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버섯 산책이니까요. 독버섯도 보고, 식용도 보고, 아직 구분을 잘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독버섯인지, 먹는 버섯인지, 밑에가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이거. 이건 뭐 엄청 깁니다. 밑에 뿌리가 부러져 있고. 어디 보자. 다시 들어가. 이것은 광대버섯 일종인데요. 양파 광대버섯인지 녹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독버섯입니다. 이것은 마른 그물버섯 같은데요. 녹윤화되어서 지금 말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실청을 만지니까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루는 노란색, 황색이고요. 갓의 색깔과 같은 색입니다. 버섯이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좀 보다가 내려오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경식물인 전대인데요. 전대꽃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대 덮버섯 같습니다. 하산길에 용지 버섯이 있었는데요. 용지 맞아. 이것은 밑에서 용지. 운동하고 있던 내 짝꿍이 발견했습니다. 상했다. 전화가 왔어요. 뭔지 용지 맞는데, 모르겠는데 와보라는 괜찮은 거죠. 상태고. 가봤더니 본인이 생각한 것이 영지가 아니냐? 이제 그래서 벌레를 봤더니 영지 먹어. 버섯 맞습니다. 이것도 상태가 괜찮으니까. 괜찮아서 응? 채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갖고 이거는 뭐 상하고 엄청 녹윤화가 크네. 돼가지고 큰 것도 요거는 있는데, 아직 새끼고. 뭐이 정도면 좋은 상태 같았습니다. 어떻게 봤어 이거는? 낙엽 색깔과 이거는 괜찮은 색이 상태다. 같아가지고 잘 보기 힘들었는데 풀 속에 또 숨어 있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녹여놔 돼갖고 발견되어서 엄청 큰데. 채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고. 와, 이건 뭐 재배한 거 이상 높네. 아니? 와, 괜찮아. 상태 안 좋은 것만 잘라내고. 침 봤다? 그렇지.
당신 처음 나와갖고 신봤네? 뭘지 모르니까 나 같은 거 안 쓰지. 근데 어떻게 이게 눈에 띄네?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것만 가져갑시다. 머리 같은 게 낙엽 같진 않고. 한번 나무 가져가서 딱딱해. 아, 언니 보세요. 영수 비슷한 거다. 뭐, 똑같아서 잘 찍으니까. 얘들은 크게 놔두고, 여무 뿌리까지 있네. 야, 굿. 굿이야, 굿. 네 개 버섯 중에 작은 거 하나가 색깔이 좀 검은 형태입니다. 이것이 좀 검죠?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응. 이건 새카매. 응. 이게 앞에 칠 때는 안 그랬거든? 근데 뒤집었다? 이거는 이제 그거 하고. 그것만 그래? 그거 작은 것만. 그치. 응. 이것도 지금... 색깔이 좀 가긴 했는데, 그것도 이거는. 아니요, 똑같이 하면 그게 좀 나네. 근데 이거만 새카맣게 됐네. 어. 왜지? 이거는 이 두 개야. 두 개가 올라가고 하나로 합친 것 같아. 응? 박지가 두 개. 근데 확인하는 색깔 똑같거든? 찌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어. 작았어. 그렇게 작아. 작아도 그렇지. 이제 시큼해야 됐지? 작은 거 무슨 거.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일단 그러면 얘를 잘라보지 뭐. 잘라서 말리도록 하자. 거기다 말려고? 니니 그거? 야, 이건 잡두로 해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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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자르기는. 응? 그야, 뭐, 당연한 거고. 나무야, 나무. 처음에 안 맞았을 때 잘랐어야 돼. 그때도 똑같아. 그 모양 모양 있어. 몰라, 몰라. 아, 탄수화물 또 모양 모양 있어. 잘리네, 뭐, 이렇게 잘로만 되네. 응? 이게, 칼이 잘 들어 편해네. 얇게 해야 되는데. 잡두다 갖다 넣으면 샥샥 나가는데. 전에 내가 거기서 영지 그 샀을 때는 거기서 내가 잘랐잖아. 얇게 쫙쫙. 와, 힘들어. 잡두로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일단 세 개만 해서 잘라 봅시다. 다이소에 5,000원 삼겹살 가위. 헐. 안 되겠다. 되긴 된다. 이렇게 이게 혼자 쳐 힘이 너무 들어. 되긴 돼. 와, 이 키친아트 거네. 오래된 거지 이거는. 아이쿠. 다음 거이. 와. 그래도 한 1년 된. 다이소표 삼겹살 가위. 오, 이게 좀 되는 것 같아. 어쨌든간 뭐 아쉬운 대로 자르기는 된다. 잡도 하나 사야겠다. 오. 아유.
분달본 대추 두 개, 감초 두 개. 아, 다 못 썰겠어. 요 정도만 썰어야겠다. 요거 가지고 물이나 한번 끓여보지 뭐. 요 두 개 넣고 대추 두 개, 감초 두 개. 1대1로 해서 물 1리터, 물 1리터에다 해서 그렇지, 물을 좀 더 부어도 되긴 되지. 그래서 연하게 해서 먹으면 뭐 감기 예방도 되고 어혈을 풀어주고 그 혈 흐름에 좋다니까 가려 먹어봅시다. 이 재배한 거는 여기가 이건 지금 이제 물로 씻어서 그렇고 여기가 아주 또렷해 해가지고 센 노라고 이 부분도 좀 더 밝고 통통하고 재배한 것이 좋긴 합니다. 이건 자연산이라서 모양도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서 합편 모양 꼭지 두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네 개가 올라와서 합친 모양. 자연산은 이렇게 지 맘대로 생겼고 재배한 거는 동그라고 아주 이쁘고 모양도 꼭지 하나에 동그라고 여기도 아주 노란 황금색 여기도 색이 밝고 뭐 통통한 거는 이 정도 두께 된 것 같아. 이거가 좀 두꺼운 것도 있고 이것도 상당히 두께는 괜찮은 편인데 자연산이어서 모양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얘는 찌니까 모양이 완전 새콤하게 됐는데 비교해 보세요. 새콤하고 깜둥이 시큼한 거 비교해 되죠? 요거 셋쪽 자연산 영지 세쪽 대추 3개 요건 살짝 씻었습니다. 네, 추리했고 요거는 집에서 딴 거 조금 볶아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 한 1.5리터 해서 연하게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또 이걸로 해볼까요? 오, 이거 잘 잘리는데 그럼? 응? 전지가위로 하니까 잘 잘려. 네, 전지가위 있잖아, 전지. 그걸로 하니까 더 잘 잘리는데? 날카로워서 그래. 괜찮아, 이걸로 자르니까. 그렇지. 나뭇가지 자르는 거니까. 아니, 뭐, 크게 쓰려고 그러면, 작두를 해야 되는데, 좀 작게 쓰려고 그러면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 뭐, 자르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딱딱해지기 전에, 자르면 될 것 같네. 그래서 뺏어 말리면 되니까 이게 제일 순한데 잘 잘려. 잘리는 면이 깨끗하네. 오우 잘 잘려. 끝. 다 잘랐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니까 저것을 이제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한 30분 이상 끓이면 되겠죠. 또
아이고. 그래 끓는데 약 이게 팔팔 끓으니까 약불로 불을 줄여가지고 한 30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색깔 좋아요. 뜨거. 색깔이 아주 좋죠. 네, 이런 색이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따뜻한 색깔이죠. 포트에 담아서 데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잔 하시죠. 네, 제가 먹어볼게요. 대추하고 고기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쓴맛은 많이 나잖아요. 감초. 감초 맛이 좀 나고, 대추, 구기자, 그 다음에 영지, 이 정도의 순스러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첫 번째 쓴맛이 날 수도 있는데, 마실 때 쓴맛이 약간 비치기는 하는데, 삼키고 나면 그 감초의 단맛, 대추, 감초, 구기자의 그, 고소하고 단맛 이것이 넘어가고 쓴맛은 별로 비치지 않습니다. 좀 한쪽을 더 넣으면 쓴맛이 조금 더 날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색깔이 여기 첫 번째 달인 건데 두 번째 또 물을 요 컵으로 한 10컵 넣어가지고 다시 달였고 영지를 한쪽 더 넣었습니다. 그 물도 색깔이 나쁘지 않는데 비슷해요 색은. 그래서 이걸 같이 섞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이 상당히 좀 순하면서 먹기에 거부감이 전혀 없는 맛입니다. 아주 좋습니다.